자기가 하고 싶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일을 하는데 야근을 해야 된다. 뭐 그랬을 때 네.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적성이라는 게 생긴 부분이라면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이 회사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펙을 원한다거나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 그죠. 근데 하지만 하기 싫은 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에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의 의지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거를 통합하는 자기 기준을 어디다 설정해 놓느냐가 그렇죠, 되게 그거죠.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야근을 하기 싫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삶이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일차원적인 그 자기가 하고 싶음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큰 게 안 행복해지지 않나? 내가 원했던 원래 그러네요. 원했던 네. 거를 이룰 수 없다. 그렇죠. 뭐 연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네요. 크로미팅 하기 싫어. 크로미팅 안 해버리면.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근데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고 있고 건강한 맞아요. 게 나의 목표인데 당장 운동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다이어트하고 싶어. 다이어트하는데 당장 지금 먹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우리가 그거를 우선하는 가치로 놓을 것인가에 그럼요, 그럼요. 따라서 이누 씨가 처음 딱 올 때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집에 가자. 그리고 이제 리뷰 시작하세요. 그게 저의 큰 가치입니다. 저는 하고 뭐 아니야 그렇다고 리뷰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아 얼굴 빨개졌어. 아니야. 집에 갈 수 있게 흥분해서 그러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상위의 목표를 잘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가끔씩 이제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보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밑에 거를 밑에 단계 욕구를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너무 윗단계를 보지 않고 밑에만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면 분명히 나중에 크게 아쉬울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보면 이제 일차원적인 목표에서부터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서재에서 네. 꺼냈어. 이렇게 왔어. 네, 자아실현의 욕구 밑에 모든 거를 여기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는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희생과 우선순위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얘기였습니다. 결충.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마하 오늘 클래식 기타 NCX 2000 FM 모델을 해볼 건데요. 이 가격이 421만 9천 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정가, 내가 네 정가가 560만 원. 정가 560만 원. 25% 할인을 적용해서 421만 9천 원. 그러니까 내가 이 NCX 2000 FM을 가지겠다는 어떤 큰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희생하면서. 오늘에 나와 내일에 나와 네. 함께 사는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뭐 할부로 산 다음에 10개월 후에 나에게 계속 부탁을 한다든가 뭐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구매를 해야만 하는 너무나 비싼 기타 NCX 2000 FM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NTX와 NCX의 우리가 그때 차이를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NX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량된 모델이긴 하지만 NCX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약간 개량된 모델 그리고 NTX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확 개량을 시켜갖고 네. 사운드홀의 사이즈에서부터 두께까지 다 달라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무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전 많이 개량이 돼서 연주감은 정말 편한데 연주하기 용이한 네, 거의 공연용 그렇죠. 그런 셋업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NCX는 충분히 그냥 클래식 기타에 맞습니다.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 그런 식으로 마이킹을 했을 때 진짜 빈티지한 클래식 그 사운드까지 뽑아낼 수 있는 약간 그렇죠.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통한 그런 레코딩을 좀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NTX보다는 NCX 쪽이 훨씬 그렇죠. 좀 더 여러분들의 성향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NTX 같은 경우에는 명호 씨가 갖고 계셨던 NTX가 뭐였죠? 1200이요. 1200. 네. 네. NTX는 1200이 그게 제일 위의 모델입니다. 최상위 모델이 1200이에요. 그 위로 없고요. NCX는 2000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2000이잖아요. 네, 이게 2000이에요. 2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도 좀 그런 게 NTX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앰프 사운드와 공연의 그런 용이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NTX의 그런 기본적인 아예 출신 성분 자체가 제작 목적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1200 위로는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 위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200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클래시컬 클래식 기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실제 마이킹 사운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클래식 기타의 원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2000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NCX 2000FM이잖아요. 이게 네. 플레임 메이플 바디예요. 지금 보면 아주 화려한 무늬의 메이플 바디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뭐 사운드 성향이 밝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NCX 2000R 모델도 할 거예요. 로즈드. 로즈드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인데 오늘은 FM 모델인데 이게 좋은 목재들을 이렇게 딱 넣어서 결이 되게 이뻐요.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이뻐요. 앰프 마이킹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고 그 좋은 사운드를 앰프로 잘 전달하겠다라는 그렇죠. 목적이에요. 네, NCX 다른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NCX 1200R 모델이 이게 지금 할인 20% 적용된 가격이 199,000원, 건속가가 157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가가 560만원이잖아요. 곱하기 4예요. 곱하기 4 이상이잖아요. 아니, 곱하기 4 조금 덜 되는구나. 그죠? 150이니까. 곱하기 한 3.5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1200에서 그 900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뭐, 확실히 좀 이제, 가시권에 딱 들어오거든요. 건속가가 118만원, 150만원 이런 수준인데 갑자기 2000 되면서 정가가 560만원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애초에 그 우리가 그 빈칸이라고 얘기했던 100만원, 200만원 그쵸. 그 300만원 이 대역을 확 뛰어넘고 바로 그냥 초하이엔드로 가버린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야마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빈칸을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애초에 야마하는 가성비로 사거나 아니면 완전 끝판왕을 하이든 사거나, 예. 그렇지. 정말 잘 만들어서 그렇죠. 팔던가. LL 16을 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56을 56을 사거나 사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오히려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야마하의 수요는 진짜 적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네. 맞아요. 100만 원대 아니면 아예 4,500만 원대 의미를 그렇죠. 부여하거나 진짜 야마하의 끝판왕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끝판왕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NCX 2000FM 야마하에서 사실 420. 네, 애초에 NCX 시리즈가 아닌 기본 클래시컬 클래식 기타들 보면은 위에 5,600만 원 호가하는 모델들 진짜 많거든요. 많죠. 애초에 클래식 기타도 아주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거기다가 맞아요. 가성비가 뛰어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야마하의 500이면 다른 공방에 뭐 거의 1000을 호가하는 퀄리티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취향 차이는 있는 게 그렇죠. 그좀 깔끔하고 정제된 듯한 그 톤이 조금 약간 야마하의 특징이죠. 네. 팩토리 세팅이 진짜 팩토리 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로. 공장에. 그냥 딱 가지고 와서 치면 그냥 그 소리예요. 네, 그냥 그 딱. 소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의 초고가 모델을 살 때는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약간 진짜 비싼 돈 주고 기성품을 사는 그렇죠. 수제 느낌이, 느낌이 아닌 그죠? 커스터마이즈된 느낌이 아닌, 한 네. 땀한땀그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한땀한 땀이긴 한데 야마하는 한땀한땀한땀한 땀한 땀, 기계적으로 쫙 해서 끝낸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Japan. 98cm 전장에 100mm 두께, 85mm 7프렛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마하의 CG 컷어웨이 쉐입입니다. 네, 클래식 기타 가장 일반적인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홋카이도 스프루스예요. 홋카이도. 네, 부케도 스프루스. 부케도 스프루스 ARE. 네,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네, 이게 그러니까 야마하의 하이엔드 모델들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렇죠. 나무를 이렇게 세팅을 잘해서 에이징이 된 듯한 소리를 뽑아내준다라는 얘기예요. 솔리드 플레임 메이플 바디에 4개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에 에보니 그리고 머신헤드 골드 블랙 샤프트. 아주 고급스러운 클래식 기타에서 볼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화려한 엄청 네, 그런 엄청 형태의 고급스러워요. 야, 이 버튼에 이거 금가루 같은 거 중간에 들어간 거 봐요. 미쳤죠? 미쳤죠? 네. 52mm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플랫. 네, 스케일 길이 650mm에 시스템 61ART 투웨이 픽업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플러스 로즈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위에 여기 네, 본 바로는 저기 에보니에 로즈우드를 붙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디는 글로스 피니시고 넥은 매트 피니시인데요. 이 ART 시스템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ART 어쿠스틱 레조넌스 트랜스듀서 ARE가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네, 확장시켜주는 기술이고요. 트랜스듀서는 변환기입니다. 어쿠스틱 레조넌스를 변환시켜준다라는 건데, 이 픽업 자체가 투웨이 픽업이죠. 고음 및 저음에 두 개의 픽업을 장착해서 각각의 픽업을 컨트롤해서 좀 더 유연하게 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네, 야마하의 그런 고유의 픽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무게 먼저 다뤄보고. 저는 전혀 모르겠어서 디폴트 이거 봐라. 더 무겁단 거예요? 그렇게 무거웠나 이게? 아씨, 가벼운 거 같은데. 아, 왜냐면 이거 못해서 그래요. 아이, 금지 풀어줄게요. 그거 하세요. 1.9. 아니, 이길 수 있었는데. 아, 1.9. 네, 둘 다 터무니없이 틀렸지만 제가 좀, 네, 그나마 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그 클래시컬 클래식 기타의 사운드긴 한데 정말 깔끔하게 정제되어 있는 소리가 나요. 메이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뭐냐 지두로 탄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기르시잖아요. 네네네. 손톱을 길렀을 때 사운드는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쳐보시 손톱 있죠? 손톱 있죠. 네. 그러면 인우 씨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마이크 이렇게 훅 들어오네. 이게 손톱 사운드. 그렇죠. 밝아요, 성향이. 밝아요. 네. 끝. 네, 이렇게 손톱으로 탄현하는 사운드도 들어봤고요. 명음 씨의 그 부드러운 지두 탄현의 사운드도, 그렇죠,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플이라서 하이가 상당히 살아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식 기타에 비해서는 받아놓고 밑단을 이렇게 EQ로 깎아놓은 것 같은 사운드잖아요. 맞아요. 깔끔한 느낌. 이런데 소음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좋아요.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지금은 하이가 조금 덜한 뭐 약간. 근데 이거는 자 확실하게 중립 중립이죠. 다 중립이어서 네. 만질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픽업만 가지고 네. 베이스와 트래블을 바꿔서. ART의 그렇죠. 장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이, 베이스 이렇게 하면 다르죠. 그 다음 이렇게 반대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네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해봤어요. 아니, 소리가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요거 좀 가볍게 잡아서 좀 깽깽한 느낌이고요. 네, 아, 요게 좀 가벼운 느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 베이스 조금 올리고 하게 되면 사운드가 이쁘죠? 아, 좋네요 소리. 우리 AR에다가 공간기 한번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엄청 좋은 공연장 실황 담아놓은 네.
시간이나 밸런스는 뭐 말할 아, 거 말할 거 없어요. 네. 진짜 공연 보는 엄청 느낌이었어요. 엄청 좋아요. 네. 와, 이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도 탄현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하이 얼마든지 EQ로 세팅해 주실 수 충분히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약간만 세게 튕겨 주시면은 마치 손톱 맞은 것 같은 그런 네. 질감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도 탄현 때문에 클래식 게이트 치면은 약간 그 연주의 느낌 자체가 글루미해질까 봐 걱정되시는 네. 분들은 오히려 이런 메이플 톤으로. 쪽으로 가신 네. 다음에 그렇죠. 메이플이 생각이다. 약간의 나의 손톱을 대체해주는 목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네, 한번 만들어서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비욘드 더 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비욘드 스타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좋네요. 느낌. 비욘드 스타스가 원래 이 NTX 1200으로 녹음을 한 그런 곡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 받았으면 이걸로 NCX로 그렇죠. NCX로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네. 당연히 NCX로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뭐 많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용 빈도라든가 그 목적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NCX를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NTX보다는. 네. 예, 근데 실제로 들고 다니시면서 합주를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실 얘보다는 걔가 훨씬 좋아요. 편하니까. 진짜 편하니까. 이건 막아야 돼요. 공연장 올라가면. 정말 그 편의성과 그런 어떤 뭐 연주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작은 공연장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갔을 때 사운드를 잡으면 NCX와 NTX로 낼 수 있는 그 사운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NTX의 NTX보다는 NCX로 더 이런 클래시컬한 사운드가 좀 더 만족감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괜히 NCX만 2000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가격도 미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솔직히 사실 이 가격 주고 사면 좋아야지. 당연히 좋아야지. 좋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NCX 하이엔드라고 불릴 만한 그런 네, 퀄리티를 좋습니다. 증명을 해줬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스킵할 만큼의 퀄리티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두탄현 유저들 500만원짜리 손톱 준비하세요. 네, 점수였다면 8.5, 8.0. 아, 너무 좋네요. 확실히 가격을 어쩔 수는 없어요. 아, 가격 어쩔 수 없죠. 이게 NTX, NCX 1200이 15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NCX 2000이
300만 됐어도. 아하.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마가 그렇게 축적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좀 조금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 단계를 너무 잘 밟아오는 사람, 그 회사라서. 그렇죠. 네. 뭐 그랬겠지. 뭐, 네, 뭐 그렇겠거니. 그 가격에 그거겠지. 뭐 그렇겠거니. 네.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쉬운 건 좀 어쩔 수 없네요. 어쩔 네. 수 없죠. 아니 그럴 거면은 또 이것도 그냥 생각인 건데 그게 이제 NCX 1200이 1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NCX 5000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지. 실제로 5000을 해주면.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정도로 그렇구나. 퀄리티 향상이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그건 맞다. 약간 이렇게 조금 맞아. 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NCX 5000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말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네, 역시 높은 가격이긴 하네요. 좋은 기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후루쿠, 네, 또 두 시간 연속으로 후루쿠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루쿠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이거는 처음 여러분들 약간 문화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네 기타를 저렇게 갖고 다닌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래도 돼?라는 네. 기타인데 생각보다 안정감이 엄청 좋아요. 아주 뛰어나서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용 기타의 새로운 어떤 네. 진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진짜 기내용으로 최고의 그냥. 기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루쿠 2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